3.1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어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 거점의 운송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3.1연대는 어제 오전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 시작을 선언했습니다.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에 따라 기업체들은 제품 반입과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평소 하루 8천 톤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의 포항공장은 이날 전혀 물량을 내보내지 못했고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차종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